자, 그래서 한결이가 C에 오. 그래서 뭐 어떤 거 배웠어요? 사과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괜찮아 이럴 수도 있고, 날씨야 안 괜찮아 조심해 이럴 수도 있고, 그렇습니까? 일단 사과하는 표현 I'm sorry 해도 되고 sorry 해도 되죠. I'm sorry. 자, I'm은 뭐의 줄임말이랬더라? I am의 줄임말이라고 했고, sorry의 뜻은 미안입니까? 미안한, 그렇죠. 미안한이죠. 무슨 시예요? 아닙니까? 미안한 사람들. 안 되나요? 어떤 사람들? 미안한 사람들. 미안한 일. 어떤 일? 오케이. 미안한. 그러니까 미안한이란 뜻이면 자동으로 어떤 이란 뜻이 될 수밖에 없고요. 그 다음에 어떤 시 앞에 뭐가 있으면? 어떤 시 앞에 뭐가 있으면, 이거 보고 뭐라 그랬어요? 그렇죠. 비동사라 했죠. 그러면 이거 둘이 합쳐져서 무슨 뜻이다? 어떠니 뭐 된다? 어떠니 어떻다 된다 했으니까 지금은 미안하다가 되는 거죠. 그렇습니까? 오케이. 우리는 규이학원처럼 시장 같은 거. 자, 그래서 잠깐만. 바쁘나? 오케이. 그래서 어떠니 어떻다 된다 했어. 그래서 뭔가 어떻다를 만들고 있어. 난 미안하다. 됐습니까? 오케이. 나는 미안하지 않다는 걸까? 아이 엠 낫 쏘리라고 하는 거예요. 너는 아니 이런 뜻이고요. 오케이.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? 뭐 계속 나중에 앞으로 선생님이 한뭐 일곱 번더 얘기할 거야. 똑같은 얘기를. 그럼 그때까지는 이해할 수 있겠지. 오케이. 그랬더니 괜찮아. It's okay. 이번엔 it's 똑바로 썼나? It's okay. 자, 그리고 또 아까 I'm이 뭐의 줄임말이라고 했고, it는 뭐의 줄임말이라고 했어요? It is의 줄임말이라고 했고, OK는 무슨 뜻이에요? 그렇죠, 괜찮은. 괜찮. 그럼 무슨 시예요? 그렇죠, 어떤 시죠? 그럼 선생님이 무슨 말할것 같지 않냐? 자, 또 여기 앞에 뭐가 있네? 조금 이거 합쳐져서 무슨 뜻이 된다 했어?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된 거야? 어떻다. 그래서 비동사가 하는 일은, 선생님 이거는 다른 말을 하기가 좀 어려워. 딴 거는 다 쉽게 바꿨는데, 얘는 비동사는 어쩔 수 없이 비동사란 말을 쓸 수밖에 없고, 종류는 뭐가 있다? am, is, are가 있고, 얘들이 하는 일두 가지 뜻이 있는데 무슨 뜻하고 무슨 뜻? 그렇죠, 이다 하고 있다인데, 그 중에 특히 어떤 시가 왔을 때 합쳐서 어떻다가 된다고 했어. 그렇습니까? 그래서 아까 전에 난 미안하다도 뭐였어요? I sorry야, I am sorry야. 그러니까 얘가 미안하다가 아니단 말이야, 소리가. 미안하다가 아니라 미안한이야. 어떤이기 때문에 합쳐서 어떻다가 된 거야. 오케이. 그러니까 뭐 사과하니까, 뭐,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. 그러니까 만약에 안 괜찮다 하고 싶으면. 오케이. 하나를 가르쳐주고 두부를 하네. 그렇죠. It's not okay. 하면 되는 거예요. 안 괜찮아. 조심해. It's not okay. 그러니까, It's okay 하는 사람은 표정이 어떻겠어? 이렇겠지. 그렇죠. It's not okay 하는 사람은 이렇겠지. 됐습니까? 알았어. 화났다고? 알았어. 됐습니까? It's not okay. 됐습니까? 그냥 계속해서, 너 괜찮니? Are you okay?
Are you okay? 자, 얘또 뭐라 그러네. 그렇죠? 그러면 이건 너는 괜찮니잖아. 그럼 너는 괜찮다는 뭘까? 자, are you? 하니까 뭐 하고 싶어졌어? 하고 싶어졌지? 그럼 물음표 안 붙이고 싶은 느낌은 뭘까? 이러면, 자, 다시 얘 보고 뭐라 그랬더라? 얘 무슨 씨? 선생님이 앞으로 뭐라고 계속 얘기할까? 누가 다란 얘기 계속 할까? 누가 다. 누가, 네가, 어떻다? 괜찮다. You are okay는 마침표 찍고 싶어? 물음표 찍고 싶어? 그렇죠. 넌 괜찮다야, 그러니까. 근데 너는 괜찮니? 하고 싶으니까? 너는 괜찮니? 라고 묻고 싶으니까? 예? 너는 괜찮니? 라고 묻고 싶으니까? 한다고. Are you? 하니까 묻는 느낌 들어요? 그렇죠. You are 하면 묻는 느낌 들어요? 그렇죠. 그거예요, 그거. 됐습니까? 오케이. 그랬더니, 괜찮니? 라고 물어봤더니, 괜찮으니까 뭐라 그래요? It's okay 해도 되는데 여긴 딴 거야. 일단 yes. 자, 네가 yes I am을 배웠을 건데 여기 뭐가 생겼을까? Yes I am 앞에 뭐라고 물었어? Are you okay? 라고 물었죠. 그러니까 yes I am. 그렇지. 요거 합치면 또 뭐가 됐어? M-I-P-O-N-O 너무 설명하지 말고 무슨 뜻이 됐어? 괜찮으니 뭐 됐어? 그래, 나는 괜찮다. Are you okay? Yes, I am okay. Yes, I am. 됐습니까? 자, 비동사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어. am이자가 그 중에 하나가 여기에 무슨 시가 오면 어떤 시가 오면 합쳐서 뭐 된다? 어떻다?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가 I happy야, I am happy야. 그러니까 나중에 배우겠지만 얘하고 다른 게 있어. 이런 친구. 얘 뜻이 뭔지 혹시 알아? 그렇죠. 이런 거 애를 보고 무슨 시라고 했더라? 하다시라고 했지. 그래서 나는 간단한 I am 고야, I 고야. 그렇지. 걔는 비교가 필요 없단 말이야. 이미 뭐뭐 하다더라. 됐습니까? 뭐 그다음에 뭐 이제 반복된다. 가보자. 그랬더니 안 괜찮으니까. 네가 틀린 거. 어쨌든 일단 뭐라고 말을 시작해? Are you okay? 그랬더니 발이 너무 아파. 발 밟아갖고 친구가 나한테 Are you okay? 그랬더니 발 너무 아파. 그러면 일단 No 하고 I'm 해도 되고 뭐 I'm 해도 그렇지. No, I'm not. 그러니까. 됐습니까? 여기에 뭐가 와야 돼? 오케이가 와야 되고 얘 무슨 시인데 어떤 시 앞에 뭐 있어야 돼? 왜얘 빼면 돼? 안 돼? 안 된다고. 됐습니까? 이번 건좀 쉬웠죠? 그리고 오늘은 뭘 배우게 되나요? 미리 봤을 텐데 오늘은 감정이 어떤지 물어보고요. 어떤 감정인지 물어보고 어떤 감정이라고 대답하는 것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. 오케이, 수고했습니다.